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탕 먹방 할 겁니다. 마라탕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마라탕 두번 그거 재탕 있고요. 한 번은 오뎅하고 팽이버섯하고 소시지를 넣고 재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를 넣고 재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켜 먹은 분들, 어제 밤에 시켜가지고 어제 먹고 또 그걸 한 거죠. 이 마라탕은 청궁전 마라탕이고요. 지금 두 번을 그 하면 좀 육수가 연해지는데, 딱 먹기 좋은 연해짐 정도인 것 같아요. 연한데 그렇게 연하지도 않아가지고. 이거는 먹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맛이 없어 보이는데. 아, 몰라. 그냥 각도 안 잡을래. 그냥 됐고 먹방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모르겠고 그냥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신룡푸 마라탕에서 마라탕에 오뎅을 넣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먹는데, 뭔가 마라탕 또 시키기엔 너무 비싸고 재료만 사서 재료만 넣어가지고 해먹자 이런 생각으로 한 건데. 오케이. 맛이 괜찮네요. 오뎅은 진짜 많이 넣었어요. 오늘 마라탕 먹는 와중에 코피 터져가지고. 정말 멘탈 나갈 뻔했어. 콧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거였던 거. 카메라 각도를 맞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이젓가락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것도 정석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의식을 딱 처음에 할 때만 젓가락 지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먹고 있어가지고 당황했네요. 이런 각도로 먹어야 되나? 다 보여주려면 어떤 각도로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다 보일 것 같긴 한데. 각도 다음에 잡으면 되고.
그런 거 사야겠네. 각도 잡을 수 있는 거. 마라탕 시켰는데 제가 팽이버섯하고 중국당면하고 감자, 숙주, 치즈떡 이렇게만 넣거든요. 근데 팽이버섯은 한 개도 안 넣고 메추리알, 버섯도 팽이버섯은 하나도 안 넣고 새송이버섯만 넣고, 아 새송이하고 느타리버섯. 요청사항을 안 들려주셔서 좀 아쉽긴 했지만 지금도 먹고 있는 거 보면 맛은 있었다는 소리죠. 천궁전 마라탕에서 시켜 먹었고, 근데 또 아쉬웠던 점, 국물이 좀 적었다. 양도 그렇게 많진 않아 보였다. 16,000원치인데 요즘 마라탕이 좀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마라탕 집이 가격을 막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예전보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너무 갑자기 훅훅 올리니까. 제가 즐겨 먹는 마라탕 집이 있는데 거기는 베나 꼬치에 3개밖에 없어요. 꼬치가 3개 1,000원이거든요. 3개, 비엔나 3개에 1,000원. 근데 결국엔 남아야 되는 장사가지고. 당연한 거긴 한데. 양을 줄이니까 좀 당황스러웠어. 원래 4개였거든요. 예전 5개까지 본것 같은데. 물론 다른 마라탕 집이었지만 거기는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데가 대림동이거든요. 완전 그냥 중국 마라탕 그런 느낌에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아예 안 먹으려다가 저희 셋째 누나가 마라탕을 좀 좋아해가지고 시켜 먹은 거 얻어먹다가 마라탕이 중독돼 버렸어요. 중독까진 아니고, 아 중독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중독은 아닌데 요즘 거의 배달음식 시키면 3번 중 2번은 마라탕 시키는 것 같아요. 10번 시키면 한 8번 정도는 마라탕? 마라탕에서 무게 대비 제일 싼게 뭐지? 원가로 따졌을 때 숙주가 제일 싼가? 팽이버섯이 제일 싼가? 맛은 만족스러운 맛입니다. 점심 국물이 간도 너무 딱 맞고, 근데 오뎅에서 약간 짠맛이 나는 거 알죠? 일단 원래 싱거웠던 게 오뎅을 넣으면 조금 짜지거든요. 오뎅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오뎅 여기에 4개 넣었거든요. 간이 진짜 딱 맞고 너무 맛있는 마라탕 맛이에요. 내가 생각한 딱 이상적인 맛? 파마를 해도 뭔가 머리가 뜨니까 좀 그래요. 밖에 나갈 때 특히 색발이 제일 그거 하긴 한데 보기에 좀 별로니까. 사실상 근데 제가 제 얼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얼굴을 다른 사람 시점에서는 못 보잖아요. 알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시점으로는 저는 보질 못해요. 거울로는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때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 눈에 카메라를 달면 뭐알 수는 있으려나? 그래서 저는 저를 못 보니까 사실상 삭발해도 상관없긴 해요. 저는 이런 걸로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쟤네 보이니까. 뭔가 머리 이렇게 만지고 만지고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보여주면서 진짜 먹고 싶다. 뭐 건더기만 보이면 됐죠. 완전 맛내 스타일. 리얼로 이걸로 거의 4만원치 시켜 먹은 거랑 비슷하게 먹었어요. 자신 넣고 한거 합치면. 실제 든돈한 25,000원? 마라탕 국물 원래는. 마라탕 국물은 안 먹거든요. 보통 막 이렇게 퍼먹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국물이 남는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항상 버렸다가 오늘 뭔가 양이 부족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사달라고 말을 하니까 누나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백수라서 백수라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되긴 한데 전 뭔가 크리에이터로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전 성공을 할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믿는 게 아니라 할 거예요 무조건. 광고도 받을 거고. 물컵 예쁘죠? 짠. 립톤 아이스티 먹고 싶다. 립톤 아이스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광고해 드릴게요. 그 대신 광고비는 100만 원 이상.
점점 단가는 올라갑니다. 지금은 100만 원이겠지만 다음에는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제가 1억만큼의 가치를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지켜봐줘요. 양이 되게 많죠? 이 정도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그거랑 비교해보세요. 이 비주얼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 아닌데 맛있어요 진짜. 사실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자야 돼요. 내일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지금 새벽이거든요. 내가 운동하고 자야 되는데 내일 되면 완전 붕 터 그거 돼 있을 텐데 얼굴이 부을 텐데. 아 그리고 오늘 맛살도 추가했거든요. 맛살은 베트남산이래요. 전궁전. 그리고 전궁전에서 오뎅도 추가했어요. 근데 또 오뎅 사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누나가 중국 당면도 사왔더라고요. 중국 당면은 10분 정도 더 삶아야 된대요. 그냥 물 들어있는 냄비에.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중국 당면 다음에 시킬 때 하려고요. 비엔나는 다 썼고 그것도 다 썼어요. 그걸 뭐라 하지? 팽이버섯 누나가 두 개 사왔는데 두 개 다 썼고 오뎅 딱 한 개 남았어요. 비엔나를 다 넣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사실 이 영상 찍기 전에 오늘 영상 보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틱톡 라이브를 하면서 후원 받으면서 할까 생각하다가 말이 생각보다 안 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막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욕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조용히 먹자 생각해가지고 그런 건데 초반에는 좀 뭔가 지루했는데 찍으니까 또 괜찮네요. 지금은